영화 서울의 봄이 범죄도시 3를 제치고 올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서울의 봄은 어제 오후 누적 관객 1,069만여 명을 기록하며 2023년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직전 1위는 지난 5월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 3로 누적 관객 수 1,068만여 명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은 역대 개봉작으로는 31번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리즈물이 아닌 영화로는 처음으로 1,000만 영화 기록을 세웠습니다.